주황색 피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피플 MC 주수빈입니다. 이번 4월에는 교내 중앙동아리의 회장님들을 모셔봤는데요. 그럼 바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 분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7학번 고경표고요. 저희 중앙상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상추는 삭막한 서울에서 정을 찾아가는 그런 동아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연극부 연중무대 회장 박준영입니다. 저희 연중무대는 중앙대학교 연극부로 이제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재밌는 연극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드게임 동아리 복화 회장 이주승입니다. 보드게임 동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롭게 보드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동아리와 회장님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동아리를 새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텃밭 동아리가 없는 거예요. 해서 우리 학교에 없으면 내가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2학기부터 만들어서 네. 네, 올해로 이제 2년 조금 안 되어 갑니다. 아무래도 회장을 하다 보면 책임감도 있고 해서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까 하지 않아서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주수님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곧 졸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한번 회장을 해보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네. 회장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 정기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마지막 공연 때 네. 배우를 하셨던 한 선배가 네. 너무 그 배역에 너무 몰입을 해서 중간에 죽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정말 기절을 한 거예요. 정말 네, 진짜 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그때 진짜 모든 공연팀이 다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요? 응급차라도 불러야 될 아니 근데 진짜 기절을 했다가 네. 다행히 다시 또 정신을 차려서 극을 어쨌든 끝까지 이어나갔어요. 진정한 참 배우신 네, 것 같아요. 저희 중앙상추는 저기 학관 네. 뒤에다 식물을 심고 네. 기르는데요. 네. 가끔씩 도난사고가 있어요. 그럼 그 장료를 훔쳐가는 거예요? 네, 통째로 뽑아가시는데 아이고. 제가 직접 경찰서를 가서 네.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그 경찰차를 타고 그대로 학교로 들어왔어요. 우와, 진짜. 그래서 범인은 찾았나요? 네, 그 위아래로 핑크색을 빼입은 핑크 할머니. 할머님께서,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라 네. 할머님께서 나무가 탐나셨나 보네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희가 한 번씩 네. 작물이 좀 많이 수확되면 네. 나눔 행사를 하거든요. 좋아요. 청소하시는 선생님들 저희가 갖다 드리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 그거 받으실 때 표정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엄청 뿌듯하겠어요. 네, 진짜 부원들도 너무 좋아해서 그게 가장 보람 찼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동아리의 최고의 장점은 이거다 하는 게 하나씩 있다면 뭘까요? 일단 저희 동아리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게임이 엄청 많아요. 3, 400개가 되기 때문에 3, 400개? 네. 공강 때 혹시 뭐 심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좀 놀고 싶다 네. 했을 때 놀고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네, 좋은 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동아리에는 이런 분들이 제격이다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대사를 나누기 때문에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극을 만든다는 게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아무래도 보드게임 동아리다 보니까 놀면서도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제일 좋습니다. 네. 머리도 쓰면서 재밌게 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리별로 개인 질문을 한 가지씩 드려볼게요. 그 정확하게 중앙상추의 활동 구역이 어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문에서 도서관을 봤을 때 왼쪽으로 네. 꺾어서 들어오시면은 네. 조그맣게 정자랑 생태공원처럼 조성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직접 만들다 보면 가장 뿌듯할 때 언제가 뿌듯한지 역시 공연을 마치고 네. 이제 커튼콜 때 가장 그렇지. 뿌듯한 것 같아요. 관객들이 배우들을 보면서 네. 박수를 쳐주고 모든 공연팀이 박수 받는 그 순간이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진짜 찡하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아까 가볍게 언급해주시긴 했는데 보드게임을 그 잘하는 비법도 배운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이게 많이 해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약간 이런 거를 그냥 알게 모르게 말을 해줘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느는 거죠. 다음 코너 속의 코너는 OX 퀴즈인데요. 네, 1번 문제. 나는 과거로 돌아가도 동아리 회장을 할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세 분 다 오 해주셨어요. 이거 약간 촬영용 아니죠? 영상용 아니죠? 자, 나는 회장 일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나, 둘, 셋. OX 퀴즈인데 세 명이 답변이 갈렸어요. 아, 저 세모가 되는 줄 알았으면 저도 세모로 하죠. 그래도 제가 하기로 한 회장이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맡은 임기까지는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미로. 그러면은 준영님은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느끼시지 않고 뿌듯하게 회장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한 번에 엄청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고요. 아. 뭐 공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런 거 말고는 막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달의 피플에 출연하고 보니 우리 동아리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동아리가 있는 것 같다. 자, OX로 표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야, 역시 회장님들답게 나는 이 동아리 하나뿐이다. 뭐 이런 마음 가지시고 계신 거죠? 많은 네. 엄청 흥미롭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희 동아리가 짱이죠.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중앙대학교 학우 여러분께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안에 들어박혀서 막 이렇게 막 게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건전한 취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드게임에 널린 시각을 가지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극을 좀 더 멋지고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텀블벅으로 후원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지고 그리고 후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한마디면 되나요? 네, 중앙상초 부원들 사랑해요. 중앙대 피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달의 피플. 이번 4월은 교내 중앙동아리 회장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실 중앙대학교 학우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중앙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달의 피플 MC 주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식물을 너무 사랑해서 네. 식물을 못 먹어요. 아, 못 먹어요? 네, 저희는 네. 타마 그거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혹시 고깃집 가도 상추 안 드세요? 고깃집 가면 상추는 먹는데 이게 무슨 모순이죠? 모순이 네.